하천과 계곡을 마치 사유재산처럼 이용해 불법으로 이익을 챙긴 업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이들은 허가 없이 건축물을 설치하거나 원상 회복 명령에도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보도에 최창순 기자입니다. 가평군 달전천에 설치된 펜션. 관할 행정기관에서 하천점이 허가를 받지도 않고 영업용으로 만든 겁니다. 국가 소유의 땅에다가 선생님이 불법으로 점유하고 계신 거예요. 이게 자진해서 안 하시면 고발 들어가시고 이제 벌금 내실 거고 그다음에 행정 대집행 들어가서 이게 다 철거시킬 거예요. 원상 회복 명령에 적반하장식 반응을 보이고 철거시킨다는 말 함부로 하지 마세요. 그 과정은 저도 행정 소송 낼 거고. 심지어 개구장을 찢어버리기까지 합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가평 지역을 대상으로 하천구역 불법 행위를 단속한 결과 16곳이 적발됐습니다. 허가 없이 하천구역을 무단으로 쓴 경우가 15건으로 가장 많고 원상 회복 명령에도 불구하고 처리 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은 곳도 있습니다. 도 특사경은 적발된 16곳의 업주를 형사 입건하고 해당 시군에 통보해 원상 회복 조치를 요청했습니다. 평상이라든가 그 가림막 같은 것을 설치해놓고 이동식으로 간헐적으로 이렇게 위법 행위가 있을 것 같아서 2월 중에 경기도 내 모든 지방 하천을 대상으로 해서 집중적으로 수사할 계획입니다. 한편 도특사경은 수사 기간 중 불법 시설물 자진 철거를 유도해 가평 지역 수사 대상 32곳 중 25곳에서 철거가 이뤄졌습니다. 경기지구TV 최창순입니다.